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머슨 일이고는 이 바이오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자극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가 싶은데 뭐 제목이나 앞서서 이야기 들으셨던 것처럼 좀 양분되는 느낌입니다. 기존에 좋은 바이오주 실적이나 받쳐주는 것들은 이제는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신생기업이나 실적이 안 받쳐주는 종목들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 이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이 성장주의 대표주자인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좀 수급이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고 사실 이 조정 기간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1년 넘게 벌써 1년 반째 이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그렇게 낙폭이 과대되면서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에 대해서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길었으니까 이제 저가 매수를 해도 진행을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실적이 없는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또 이 부담감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뉴스 내용을 보면은 뭐 형만한 아우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새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좀 안 좋은 소리를 듣죠.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형들이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우들도 조금 주목을 할 때가 되지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 금리 관련된 환경적인 이슈에 따라서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 특성상 임상 실험을 한두 기업이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치들이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른 이 후발 주자들도 그에 따라서 수급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형들이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정이 있는 이슈들이 있는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이제 2020년도 이후로 기술 특례가 상장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예요. 이 환경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래소에서 이 IPO에 대한 이 심사에 대한 잣대를 좀 높였습니다. 이 규제 자체를 좀 높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상장되었던 기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 결과치를 잘 내준다라고 하면은 이 규제 같은 부분들은 다시 또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또다시 바람이 불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뭐 작년에도 그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많이 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심이 좀 멀어졌었죠.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완전 쏠리는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서 또 제도 방송하면서 기억이 났던 게 전문가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실적 좋은 것들을 봐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잘 따라주신 걸까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님이 가니까 그다음 타순으로 아우들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최선업 테마주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일정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폐암학회 관련된 이슈와 ESMO 그러니까 이제 유럽 종양학회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 후자인 종양학회 관련해서 좀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 세계 폐암학회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좀 주가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발 주자인 9월 달에 일정이 있는 이 세계 유럽 종양학회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매년 주요하게 열리는 컨퍼런스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매년 초마다 나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주목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으로 받는 게 미국 암학회 AACR이라고 불리는 이 행사가 또 주목을 받고 그 외에 쭉 나열을 하다 보면은 또 ESMO 그리고 이번에 발표가 되는 세계 암학회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는데 시장 자체에서 주목을 많이 하는 일정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단기적으로 조금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수급 한번 이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을 쭉 체크를 해보면은 임상 데이터가 나와주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오늘은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오늘 종목 3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첫 번째 체크를 할 종목은 HLB라는 종목을 먼저 HLB.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에이사이 제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일본의 제약사 중에 3위에 해당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이번에 이 동일한 약품, 비슷한 약품을 또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임상 3상에서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자에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반사이익이죠. 반사이익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MSD에서 발표한 가남 1차 임상 실패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역시 이 HLB의 긍정적인 수급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슈가 발생을 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쟁 기업들 자체가 좀 안 좋은 결과치들을 내보내다 보니까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 관련된 이슈를 발표하게 될 이 HLB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 형성이 됐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MO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은 리보세나립 그리고 캄렐리주마 병용 이 가남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관련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미 그렇네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일봉상인데 오늘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들 발생하면서 좀 수급이 좀 더 붙어준 모습인데 지금 이미 저항대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결과치가 나와주지 않다라던가 좀 기대감이 이 일정이 종료가 돼버리면은 좀 이 실망 매물도 쏟아질 수 있다라는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바닥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 전략 그리고 손절 전략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른 기업들 좀 체크를 해보면은 또 레고캔바이오라는 기업도 ESMO에 참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이 종목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그래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2015년도 이후로부터 해서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2020년도에 큰 폭으로 성장한 이후에 좀 네. 조정이 나왔는데 이 2015년도부터 진행했던 기술 이전에 대한 이 결과치가 이번에 ESMO에서 일부 공개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당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점 쌍바닥 만들어주고 이전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네. 좀 올려주려는 모습들, 거래대금 다시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LCB14라는 이 임상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포순제약이라는 중국 기업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체크할 종목은 네오이뮨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오이뮨텍. 네. 그렇게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이 아닌데 상장 이후에 쭉 떨어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 기업도 이 ESMO에서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를 한다. NTI7이라는 이 물질을 개발한 기업인데 만들고 이제 그걸 기술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해당 그 임상 결과들, 그러니까 이제 병용 투약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네. 이 기업이 약품들을 물질들을 기술 이전을 하려면은 그 자사가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약품과 물질과 잘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일정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HLB와 레고캔바이오, 네오이뮨텍까지 일단은 최테마 내에서 선호하시는 종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앞으로의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리미리 저희가 좀 선별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탑픽으로 좀 골라주시는 이 최선호주가 뭘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은 네오이뮨텍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형들을 따라갈 때가 됐다, 아우들이 따라갈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 신규 상장주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낙폭이 정말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낙폭 과대된 상황에서 조금만 수급이 붙더라도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일정주들이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이 네오이뮨텍 관련해가지고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ESMO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NTI7 관련해서 NT110이라는 NIT110이라는 약품을 물질을 이제 데이터를 공개를 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포인트들이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미국의 머크사,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기업이죠. 대형 그룹과 이 병용 실험한 그 데이터를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술 이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임상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NIT 시리즈 관련해가지고 NIT110 같은 경우는 이제 NIT109 같은 경우는 옵티보라는 물질을 병용해가지고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오노약품공업에서 이제 만든 물질과 함께 이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겠다. 그 외에도 NIT119라는 물질도 역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1위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로슈라는 기업의 물질과 함께
지금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임상 실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차트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상장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나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발생한 구간이 있습니다. 해당 구간 지금 기준봉 삼았을 때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크게 이탈 나오지 않고 자리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구간에서 한번 저가 매수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릴 건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5천 원 이하 현 구간이겠네요. 현 구간 이하로 해가지고 조금 분할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장대양봉 발생하기 하단 구간, 발생한 하단 구간이 4,500원 수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짧게 6,000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목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수급, 적은 수급에도 크게 지금 뛰어오를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6,000원 정도 오버슈팅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오 이뮨텍을 오늘 김대우 전문가님은 이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 일정들, 이벤트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고 이렇게 글로벌 임상 학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네오 이뮨텍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계속 좀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네오 이뮨텍 매수가는 5,000원 아래에서 목표가는 6,000원 손절라인 4,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나눴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네. 저희가 이제 아우들만 좀 봤잖아요. 근데 이제 형님들도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고 셀트리온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어쨌든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양상이거든요. 앞으로의 네. 추이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이게 제일 빨리 추세 전환이 나왔어요. 근데 네. 대형주들이 그걸 주도해가지고 끌고 갔던 거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막 증시 전체의 분위기가 추세 전환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약바이오는 7월 중순, 6월 말 이제 증시가 떨어질 때부터 추세를 빠르게 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증시 앞으로 사실 가는 친구들이 가는 섹터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시장이라는 게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한다면 이 대형주들 지금 구간에서 자리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임상 관련된 이야기들, 뭐 파이프라인 관련된 이야기들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실적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존재하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슈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만 보더라도 지금 구간 아직 저평가 구간이고 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들, 뭐, 제약바이오 형님들도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 시청자분들이 취향에 따라 또 성향에 따라서 이 큰 형님들을 그냥 믿고 쭉 갈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벤트가 있고,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조금 더 상승폭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아우들의 종목을 좀 살펴보실 것인지는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대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